하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사명인데, 저는 현재 어떤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가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국교회 여러분께 제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한번 저에게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밤새 철회하고 다섯, 여섯 시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민족운동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감동이 뭐냐면 좌파 우파 싸우면 죽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떤 좌파 우파 어떤 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면 죽는다. 이 자유 대한민국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운동하라 하나되라 하는 겁니다. 저는 민족운동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 훌륭한 정신, 또 월남 이상재 선생, 또 고당 조마희 선생, 이승만 대통령, 그런 모든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는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좌우 이념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은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좌파 우파가 나눠지게 됐을까? 이건 영국에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계화가 되고, 그 당시 이 방적 공장만 보더라도 기계화 되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노동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되니까 자본이 자본을,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게 되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단체를 하게 되고 자본과 기업, 노동자 기업 나오게 됐을 때 사회주의 운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동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주의 사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해서 나중에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독재하다 보니까 스탈린이 소련 공산혁명을 할 때 자기 민족을 무려 4천만 명이나 죽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 대통령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7천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도 하고 저들은 당당 담담 타타전술 언제나 대화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래서 모태통 장계석 싸움이 그랬고 파리 평화회담도 다 실패였고 저들 언제나 회담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절대로 자기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노동자 계급 혁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들은 쉽게 표현해서 공동생산, 공동 나눠먹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창의적인 자유와 노력이 없어졌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교수나 의사 월급이나 노동자 월급이나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망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만 보더라도 집단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동네 전체에 나와서 농사 지으니까 제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수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 자유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려서 결국은 이 사회주의 나라는 서른 이승국가 열 몇 개 나라가 전부 독립하게 됐고 사회주의는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행은 어떻게 왔을까? 김일성, 김정인, 이런 상부자 체제가 돼가지고 무서운 김정일, 김정 이렇게 이 독재 체제에 의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서운 독재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김정은이는 자기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심지어 70대에 가까운 그런 원로들이 회의석상에서 깜빡 졸았다고 죽여버리는 무서운 독재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북한, 이 비참한 나라, 2,5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거대한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망한 북한을 지지한 주사파들은 무슨 정신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하는데 이 현재 정부가 주사파 정부란 것을 저들은 아니라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사파 정권이 연장되는 위기선상에서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평상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주사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산화되면 여러분부터 숙청당합니다. 월남 베트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공이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니까 6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보트피플 100만 명이 다 죽게 됐어요. 700만 명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적화되기를 원하는 주사파 세력들 잘 들으세요. 공산화는 여러분부터 숙청당하고 죽습니다. 제가 일리를 드리겠습니다. 남로당 조직은 박헌영이 정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는 박헌영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공산당으로서 일본도 그 당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헌영이가 거기에서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무슨 꾀를 쓴 줄 아십니까? 자기 대변 똥을 먹었어요. 무려 6개월 동안을. 날마다 희 웃으면서 똥 먹으면서 하니까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줄 알고 내놨어요. 속았지요. 일본 형사들이. 그리고 남도당을 조직해서 무서운 70% 80% 다 남당 조직에서 아주 우리나라는 공산화 다 돼. 위기 때 이승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 정신으로 회복해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로당 조직에 힘썼던 이 박헌영이는 북한에 가가지고 그 당시 김일성과 박헌영이 라이벌이 됐는데 둘이 소련에 갔습니다. 김일성은 사실 무식했고 박헌영이 워낙 영역 똑똑한데 소련 정부는 박헌영이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괴뢰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식한 김일성을 세웠고 박헌영이를 어떻게 죽였는가? 옷을 혼란 벗겨놓고 무심한 세파트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세파트가 물고 달라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공산당은 비참한 거에 이용해 먹고 언제나 독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박헌영이가 제발 좀 죽여달라고 사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서운 이 독재 북한 그걸 추종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사회주의는 항상 그렇습니다. 분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생산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분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노총이 그냥 대모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적게 일을 하고 많이 그렇게 세계 이 경쟁 사이에 되게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감을 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다가 날아주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정부는 기업 세금을 법인세를 줄여드려야 외국의 기업들이 오게 되고, 그러나 이국 기업들 나가버리죠. 그래서 생산이 적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 경제는 4년, 5년 만에 파탄지기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 아름다운 좋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황교안 난 이 개인 지정에 그분은 어떤 정책 한번 얘기해두고 참 귀하구나. 대기업 중심하지 말고 대기업은 국가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 무슨 놈의 규제가 그렇게 많은지 공무원들은요 정말 왜 그럴까. 물론 공무원 마음 다 안겠죠. 왜 그럴까. 원칙주의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것만 아니면 좀 놔둬야 되는데 그거에 묶어놓고 있죠. 우리나라 공무원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공무원들을 생산석이 아니고 거기 앉혀놓고 있죠. 이 나라 정부는 파탄지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분이 경제를 이루겠다면 너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뭘 모르고 있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값 사망이 돼 다 개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1인 독재체제하게 되어 있고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되어 있는 가운데서이기 때문에 공동사회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 문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우러나온 가운데서 하나 앞에 자유와 평화 있고 섬기는 가운데 되는데, 공산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공동세나 공도 안 먹었지만 있는 자를 뺏어다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 나눠준 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주의는 뭐냐면 기독교 사상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난 불쌍해서 나눠줘야지 뺏어다가 나눠준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혁명에서 투쟁하게 됐고 싸우게 됐고 필요하게 됐고 죽이게 됐고 그런 가면 계속 새로운 사회 만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가 됐지만 절대로 다 속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예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면서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희망이 뭔가 황교안 후보가 13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의 음성을 네 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뭔가 그게 바로 교회는 왜 정부와 이렇게 이런 정부 연합해서 대항하지 않느냐, 항거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왜 정부에서 예배를 폐쇄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순응하고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고 원래 예배라는 것은 비대면의 의미가 없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가 예배인데 제물 내 몸이 와야지 그 제물이 돼야 되는데 비대면의 의미가 가짜예요. 그래서 방역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교회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망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해서 확진하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우리부터라도 문 닫고 좀 볼 보이자 그런 정신은 좋지요. 우리끼리 그런다면 괜찮아요. 근데 저들의 목적은 뭔가 교회를 폐쇄시켜서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의도로 나온 가운데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확진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리뛰기하지요, 마스크 쓰지요,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이 나오면 무조건 2주 한 달 폐쇄한 이유가 뭡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만 딱 서두르고 다시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확진이 지하철역이나 백화점이나 많은 데서 옮기게 된데, 교인이 거기서 옮겨서 교회에 들어왔다면 무조건 교회에서 확진했다가 교회를 폐쇄시켜가지고 박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나라가, 그런 정부가, 그런 정권이 오래 가겠습니까? 여기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정선거다. 사회로 부정선거란 것이 명백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여기, 중앙, 20대 대표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그래가지고, 여기에 황교안 후보자에게, 협박을 했더라고. 정우원, 위원장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육하원칙도,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왜 이러느냐. 아니, 다 됐는데도 이렇게 협박할 정도란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야당인지, 여당에서 저지른 이것을 같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야당입니까? 그리고 또 정말 여론으로 보면 분명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한 역선택이라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70%를 이 국민의힘 선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중앙 선관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다 조작하고 있는데, 다 부정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쳐다봐야 됩니까? 과연 국민의 당권 잡은 사람은 여당 야당 하나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사파 세력들 다 물먹힌 가운데서 누구를 믿고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 그래도 진실 정직을 외치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아무리 인기 있어도 사강이 못 되면 끝나버려요. 오늘 내일 지금 해서 여론조사에서 모레 결정 나버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뜨거워서 아침에 우리 기자분 오라고 했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 마지막 여러분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대로 상황이 떨어져 버리면 절대 다수가 지지하면 되겠죠. 그런데 턱걸이하다 보면 떨어지기 쉽겠구나. 아무 자신 없는 이런 흑막 밀실 정치하고 있는, 어떻게 부정도 남았는데도 그거 그런 한마디 세상 말 찍소리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한 씨가 아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당당히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뜨거움만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되게 돼 있는데, 저는 정 목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는 개인 후보를 지지하고 당을 지지하는 생각 마세요. 나는 진실을 지지하고 싶어요. 여기 진실과 거짓이란 싸움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뀌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선거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정부가 헌법 파괴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방역법으로 이 제안한다? 헌법에 보장된 예배입니다. 절대 예배는, 여러분, 예배와 집회와 다릅니다. 본래 기독교의 목적이 예배된 것은 어떤 경우도 어떤 집회로 막을 수 없어요. 방역법, 집회법이에요. 밖으로 시위 나갔다, 교회가. 그러면 시위가 됐다는 집회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거, 헌법에. 그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우리나라
국정원장 김순기 범장관 지내신 분하고 김문수 도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다 공산주의 되었습니다. 99% 다 모든 거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선거 당선 180명 국회의원이 무려 3,000건 이상의 법률을 통과한다 아십니까? 일본은 1년에 50건밖에 안 해요. 이거 새 정부가 들어와도 이거 다시 어떻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다 잡혀있고 썩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을 데모를 했어요. 그 당시 대학생, 전국 대학생 수가 물론 10만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모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년들 참 불쌍해요.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취직이 힘든지, 서울 아파트가 폭등하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청년 정신이 잃어버리고 핸드폰 갖고 날마다 놀고 그러면서 알바하면서 결혼도 안 나가고 해봐야 하나 둘 낳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불쌍한지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나 대학생 타도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나라 정부를 대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런데 교회도 좌파와 싸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NCCK, WCWE, NCK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부에다가 보안법 철폐하달라고. 이거 뭡니까? 간섭하지 말아라고. 김정은한테 이 나라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얼마 전에 전라도는 지역에 목회에 모여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저는 민주당이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훌륭한 옛날 민주당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사파 몇 사람이 청와대를 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성 사상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정권이 연장돼버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과연 목사들이 교회를 파쇄하겠다고. 이 정부는 WCC 지지하는데 WCC 안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법. 10차에서 8차에 동성애 합법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시키라는 것이 뭡니까? 얼마 전에 군대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내 아들, 딸 군대 보내갖고 동성애 말하기 북한 학문 성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놔둔 정부, 다행히 아직 통과 안 됐지만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짐승 정부지?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정부 주사파 정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윤석열 씨라도 제발 믿지 않지만 정권을 바꿔달라 하고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그분이 지지를 얻어서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통과하겠다는 어떤 의견이 나와서 마치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대문 기독교는 다 멸절되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차별해. 김일성 사상을 말하면 와 아니다 뭐 저 차별했다 여기까지 적용되는 이 사회가 와버려요.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마치 호랑이 무서워서 피했더니 돌이켜서 독사에 물렸다. 정권 밖에 있는 기독교가 멸절적인 위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주민자치법을 통과한 것이 뭔가 인민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다 끝나버려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참 감사하게 저는 왜 지금 황교안 후보를 얘기했냐. 이건 정치적인 대통령 선거라 생각하세요.
그분이 네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이 정부가 이랬다 예배가 이랬거냐 부정선거다 그걸 전달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건강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장각시 군인나 꼴을 봐요. 여자로서 장각시 꼴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통고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통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서 그가 고백이 사무엘상 2장 말씀 하나님이 행동 달아보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의 기록의 저자가 한나인데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무조건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를 주어도 어머니가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한마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한나가 영의 사람 돼서 훌륭한 사무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금국의 아버지 사무엘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하고 싶냐면 물론 이렇게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그렇습니다. 황교안 이 장로님이 눈물 골짜기 통과한 말에서 시장 회개하고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영의 사람. 여러분 일반 목사들도 저부터 하나의 음성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가지 정확히 맞았다는 팩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그거 네 가지 다 아는 거야. 그래요. 아는 것 진실 그릇을 들었다는 그 영적 통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구휼 단식에서 물 먹지 않고 목숨 걸고 진정 이상하게 여기서도 대통령 목적이 아니고 나는 부정선거를 이걸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다고 진실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이 사람 많은 정치인이나 이제 얘기하는 게 나라 민족에서 정치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대구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야당이 지지해서 네 번 했어요. 대통령을 멋있는 나라예요. 멋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정말 치사해요. 정치인들이 링컨은 정말 연단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계속 6번 7번 선거에 계속 지게 되는데 마지막 1860년대에 대통령 당선 나중에 그가 노예 해방하게 되고 북군이 남과 싸울 때 처음에 초전에 어려움 당했었을 때 부하가 각하 하나의 우리 편이니까요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편인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링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경의와 진실과 깨끗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링컨이 그런 말이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와 고난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링컨이 만들었듯이 저는 황교안 장로도 하나님이 깨뜨리고 훈련시켜갖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까이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황교안 애국운동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해야 돼. 지금도 저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밀어가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광주 전남 사람들이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좌파 우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정말 광주 사람들의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주사파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그분은 일본 장교에서 만주에서 독립군하고 싸워서 총 들고 독립군으로 쏜산 사람이야. 그건 인간이 박정희야. 김일성이는 독립운동했는데 뭐 나라도 뭐 이상한 뭐 지어갖고 날아다니겠다네. 다 거짓말. 물론 박정희 신분은 맞아요. 그 당시는 일본하고 갈 수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일본 장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 오니까 그다음 정일권 그분도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 당시 대부분 일본 공부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우파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냐면, 광복운동은 사람들은 정권 못 잡기 때문에 좌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울하죠? 물론 저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난 누구, 우리나라, 그 당시, 그 시대가 그런 시대고,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나, 그들이 무슨 좌파파 개념이 아니에요. 배울 것도 일본 학교 다녔고, 저는 그 박정희 지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교분이 한 것을 경제건설 이루고, 좋은 나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겸여인이 이용하고, 박정희 씨가 대통령 올 때 호남 부대접하다 보니까 소외됐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를 이상하게 여기고, 근데 저는 광주 사태를 정말 광주 사람들의 시민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5월 17일까지 데모하고, 하루 사이에 제가 안 나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완전히 경찰 다 도망가고 학생들이 모든 경찰들 총기, 예비군 총기 다 가지고 시민군이 내가 무장 다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 불법 천지에 경찰서 다 도망가고 모두가 총기를 잡아가지고 시민군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한 건도 강도권이 없었단 것입니까? 총기 가지고 가면 무법 천지였어요. 광주 시민이 훌륭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사불란에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600명이 내려왔냐 했더니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단지 문제는 희한하게 광주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이 정권이 장악하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니까 광주 사람들이 이 정권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유해창 씨가 그랬어요. 김대중 씨가 돈 대줘서 북한에 저 원자폭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고, IMF가 누가 가져왔는가? 김대중 씨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상황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노동 3법인데 그걸 개혁을 하겠어요. 근데 반대한 사람들이 그 명동 성당에 대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 못 시킨 것이 누구냐? 김대중 씨여요. 그래서 노사분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IMF가 찾아오게 된 거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놓고 500억 달러 그 기법값을 나와서 많은 기업들, 많은 은행 다 넘겨먹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씨가.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중 씨여요. 저는 광주 사람들 잘 들으세요. 광주에 도청이 무한 저기 목포를 옮겼습니다. 김대중 씨 위대한 것이 광주 도청 뺏어다가 지 고향 땅을 옮겼더라. 돈 2천억 김영삼과 빚질했구만. 저는 그때 자세히 봤어요. 평민당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마지막 예산 통과 안 하고 12월 기원이 뽑자부터 돈 2천억 받아냈어요. 그리고 합의했어요. 도청을 옮기라고 지 동네다가. 도청이 강주 전라를 강 중앙에 있어야지 변두리 목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모르고 강주 시민들이 김대중 망령에 잡혀갔고, 그 사람 안 했으면 햇빛을 짤 진작 통일됐어요. 금이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 사람 몰라요. 저는 이런 얘기 뭐 강주 사람 돌 던지겠죠. 돌을 던져도 좋아요. 깨어나세요. 이 정부가 망한 정부예요. 정말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공산화됩니다. 전라도 광주 사람들 좀 깨어나세요.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씨 간사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되냐 기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믿지 마세요. 미국 철수해달라고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유엔 가서 뭐
종전선언하자고요? 뭡니까? 미국은 철수해달라는 거죠. 미국은 철수하면 끝나버려요. 어? 또 놀라운 것은 이번에 고영주 변호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다 고법에서 유죄, 대법에서 무죄. 제가 현직 대통령이 공산이 말해도 저 못 잡아갈 거예요. 이제는 다 공산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헌법 1조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그 헌법의 제1조를 어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180명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탄핵시켜야 됩니다. 진실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걸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나라, 이 좋은 나라를 망해먹었는지.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대요. 세계감은 경제 10위권 나라,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 의료금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수강산을 줘가지고 사시사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 내에 겨울, 1년 내에 여름 나라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그 뻘발에 계속 물이 뻘이요. 산 있고 계곡 있고 논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물이 있고 금수강산이에요. 이 좋은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응? 이렇게 좋은 나라, 10위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기 얼마나 눈물 고짜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어느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두 번째 나라, 가장 60년대 가난한 나라, 배고픈 나라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경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이뤄야 되는데, 여기 차관 누가 이 가난한 나라 돈을 줍니까? 그래서 독일에 차관하는데 어떻게 얻었는가? 돌까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몇 시간 기다려봤다가 민항기 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이 봐서, 간호사들이, 그 당시 간호사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나라 간호사들이 정치 대우받는 가장 하대 천대받는 간호사들인 겁니다. 쉽게 말해 간호원이 아니에요. 가장 발바닥 닿는 그런 이름에서 그 최고급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간호사하고 광부 가장 뜨거운 지하 석탄 1km 1000m 있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 가서, 근데 무슨 얘기 오시냐면 그 간호사들 월급, 광부들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빌렸어요. 차관 아무 돈 안 빌려주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그 간호사들 광부들 자꾸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경제발전 이루어내니까 노사분계면서 기업들을 망해먹으려고 다 뜯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다 망해먹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를 얼마나 애를 쓰고 새 마음도 이런 좋은 나라를 이렇게 광대를 보려고 어떻게 탈북자들로 다시 보냅니까? 여러분 정리 잘하세요. 이 나라 다 망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간호사 광부들이 울고불고 오면서 나 끝에 저한테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근데 이렇게 공산을 바치려고 했어요. 북한 다 굶어죽는 나라. 아, 주사파를 주면 당신들 올라가세요. 왜 우리까지 이렇게 나라 망해 먹냐고요. 응?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돌 던지고 핍박하고, 물론 교회가 잘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외국 선교사들이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응? 제브란스 배우면 이와이대, 응? 연세대학교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왜 기독교가 뭘 잘못했다고? 물론 교회가 덕을 못 쓴 거지만 돌떨지 상황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공산주의 제일 싫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 죽이려고 하잖아요. 외계 사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공산화를 바치려고 저 아우성을 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사바세르게 따라가고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이 희망이고 막을 수 있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나는 광화문 외국 선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어느 황교안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회개했다 하는 관계고 제가 며칠 전에 김문수 도지사를 만나서 사정했습니다. 하나 되세요. 그래서요 어제 그제 김문수 유튜브에 한기한 후보가 가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제가 두 분 한방했고 이랬어요. 물론 김문수 인양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물론 선대장 한 거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보니까 또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누구 텐데 없지 않아. 내가 결론은 뭐냐면 싸움을 죽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끝나고 나서 두 분이 깨어났어요. 둘이 확 깨어났어요. 두 분이 다 대통령 감입니다. 제가 같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지금 싸움은 누가 싸움이냐고. 싸움은 다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유튜브 찍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오늘 지금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 의해서 모레 발표가 됩니다. 어젯밤에 기도다울 너무 급해서 제가 우리 매형집 와가지고 여기서 좀 만나자고 제가 사장이었고 유튜브들 다섯 분이 오셨네. 이렇게 저는 아무 준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 하나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군산에 어느 교회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무슨 민주당 누구 의원 지지한다고 해서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무슨 싸움인데 나는 민주당은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원래 민주당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사파가 문제랍니다. 주사파 몇 사람 그들에 의해서 청와대가 장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겠다. 아니 그 사상으로 모든 나라가 다 망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 다 망했는데 무슨 주사파 사상 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들 세인을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가운데서인데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황교안 이 장로에게 왜 이 정부에 싸우지 않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셨고 저는 아무 힘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일쓰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서 지금 나 정책이 없지 않는데 그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국민이 깨어나고 있구나. 우리 국민이 현명합니다. 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때 참 훌륭한 거 봤냐면 그 전에 축구 4강에 들었었을 때 월드컵 그때 600만 명, 700만 명이 밤에 잠을 자고 대한민국에서 근데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어요. 멋있는 민족이에요. 4강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그 많은 수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응원한 걸 봤을 때 그 당시 이탈리아가 됐는데 믿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열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세계 IQ도 가장 높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징이 사색 단파가 있어요. 분열을 해요. 하나만 되면 이긴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모래고, 우리는 모래고 진흙이다니 그런 얘기가 단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파좌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원수는 주사파 정권이고 공산화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김일성 주체 사상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양반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그걸 가지고 반론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민족운동을 해라 그래요. 민족운동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민족 좌파 우파를 넘어서 도산 안차고 선행했듯이 모두가 다시 계획해서 하나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저는 당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찌 하나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모두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시장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내 개인 지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현명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고 끝까지 막고 끝까지 막고 여론조작하고까지 여론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는 길이 뭘까? 모두가 다시 이 사상 싸움에 벗어나서 다시 한번 민족운동해라. 이 나라 바로 세워라. 바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분별해 보세요. 나는 개인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다 밝히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 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외롭게 싸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분이 들었던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걸 황교안 장로가 듣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분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 대관에 오다 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양심껏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부정선거 가지고 외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저 어떻게 당이 당이냐 진실 정의를 외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진실 정의를 받겠는데 왜 부정선거를 얘기 못한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덮고 있는지 이건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나는 현명한 판단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 현명한 판단에서 하나 되면 반드시 정권교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정권교체가 안 되면 모든 조직 제도로는 그대로 공산화됩니다. 정말로 아프가니스탄 몰람이 되고 맙니다. 몰람이 공산화됐어요. 우리도 거기 일부 직전에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3번 금식성회 했습니다. 금식회 때 이 주사파 용을 잡아 죽였어요. 무드나 용이래요. 3일씩 그것도 1,000명, 1,500명씩 3번 금식했습니다. 6월 6일, 8월 15일, 11월 3일 3번 다 공일이에요. 이야, 난 한 번 말하겠는데 지금 1,000명, 1,500명이었고 금식 그때 응답이 무등산에 용을 잡았다. 그 용이 뭔가 좀 영적 아닌 사람도 이상하겠죠? 주사파 용이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좋은 나라를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는 타황체질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내가 정말로 광교에서 목회 우리 성도들이 3분의 2가 나갔어요. 정말 멍청하죠. 미련하죠. 그런데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끝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 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사나 죽냐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많은 주사파세에 들어갔고 여당과 손잡고 협작하면서 장난치면서 외롭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부정선거가 다 나와있고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고 오늘 내일 결정나고 이번 정말 11월 5일 결정나서 우리나라가 결정나는 때 현명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말 민족을 살리고 싶어서 애통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에서 파괴되고 폐쇄되고 얼마나 우리 서구 청장부터 민주당원부터 민주당 다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일 할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모두 협조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